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자기의 힘과 지혜와 건강과 의지를 믿으며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지혜 안에서 걸어가는 자, 곧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자를 말하며 이 사람은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세상 짐을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지혜와 책략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주의 자녀들이라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께 기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악령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경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은 너무나 미묘해서 나 자신의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생각입니다. 둘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롭고 선한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셋째는 악령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던져 넣습니다. 악령들이 던지는 생각의 종류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좌절하고 낙심하는 생각, 섭섭해하고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 잔인한 생각, 음탕한 생각 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령이 던지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내 안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키우게 되면 결국에는 악령이 나의 속으로 들어와서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볍게는 공황장애요, 심하게는 빙의, 곧 귀신 들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은 용기를 내게 하고 염려를 이기게 하며 사랑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오래 참게 하며 또 악한 생각들을 능히 인식하게 하며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속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바른 삶을 살 것이며, 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생각에서 끝내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생각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며, 악령이 주는 가장 악한 생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탐욕에 빠져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생각인 믿음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러한 생각 속으로 침투하는 악령들의 괴계를 밝히 분별하며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마음은 타락한 죄성이 있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탐심으로 밖에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는 악령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임을 깨닫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